어떡하지? 아, 너무 떨려. 저랑 진지한데. 아! 안녕하세요. 시아 캠핑의 시아입니다. 아, 여러분, 오늘 날씨가 완전 여름이에요. 따뜻한 남쪽 나라, 오늘 경남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왔는데 이 날씨와 오늘 제가 온 이 캠핑장이 너무 잘 어울려요. 아, 오늘 제가 방문한 거 사이트가 좀 특이하긴 하거든요. 아, 여기다. 와, 미쳤다. 와, 대박. 너무 좋은데요, 뷰가? 일단은 여기는 사이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어가지고 짐을 좀 옮겨서 텐트를 먼저 쳐보겠습니다. 신나! 오, 아니 에볼루션 쉘터가 여유있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와, 데크 사이즈가 절반이 꽉 찹니다. 데크팩이 들어갈란다. 이쪽에는 데크팩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데?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아니어서 이거 가이라인으로 옆에 기둥에다 그냥 묶어줄게요. 끝없이 해결. 저거 가이라인 끈 다시 예쁘게 묶어놓는 것도 귀찮거든요.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사실 아직 더운 날씨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벌써 계곡 가면은 발도 못 담그고 좀 아쉽다 생각했는데 오늘 날씨에 너무 잘 맞아요. 사실 오늘은 타프 없으면 안 되는 날? 더운 날인데 여기 정자라 지붕이 있고 하니까 타프 치는데 기운 안 빼도 되고 폭포 흐르는 소리 때문에 귀로도 시원하고 눈으로도 시원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좋은데? 기분 좋아. 완전 이렇게 더울 줄 알고 온 것처럼 잘 맞춰왔어요. 흙 위에서 걸은 거 아니지? 우와, 물 진짜 깨끗해요. 완전.
깊고 진짜 깨끗해요. 오, 이쪽 근처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옷 젖으면은 끝이야, 끝. 여기 얕은 곳에 발 담궈야겠다. 우와, 우와 차가워. 장난 아니다. 우와, 우와. 우와. 분명 처음에 엄청 차가웠거든요. 진짜 발가락 얼 것처럼. 근데 계속 조금 있다가 다시 담그게 되고 조금 있다 다시 담그게 돼요. 아 너무 좋은데? 오늘 또 여기 평일이라 저밖에 없어가지고 완전 너무 더더더더더 좋아요. 발 시려. 아니 이 계절에 계곡물에 발 담글 줄 몰랐어요. 아 근데 여기 진짜 물 너무 깨끗하다. 이 지리산에서 나온 계곡물인데 대박이죠? 완전 깨끗해. 완전 차갑고. 아 여기 진짜 튜브 하나 딱 띄워가지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야 되는데 여름에 올 걸 조금 아쉽다. 여러분들이 저 대신 와가지고 여름에 물놀이 좀 해주세요. 아, 잘 넣었다. 아, 벚꽃잎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더워지다니. 여러분, 솔직히 이 분위기에 이 뷰면은 이거 낮술각 아닙니까? 오랜만에 캠핑하면서 낮술 한잔 해야겠어요. 저는 그 지역 놀러가면 지역 술 먹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. 특히 막 양조장 같은 데 가면 지역 막걸리들 맛이 다 다르고 이러니까 재밌어가지고 오늘도 여기 산청에 양조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산청 막걸리를 사러 제가 여기 캠핑장 위에 슈퍼를 다녀왔는데 맥주도 있더라고요. 이것도 산청에서만 나오는 거래요. 이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류별로 다 샀어요. 일단은 갈증이 나니까 사뿐하게 맥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다크 라거 스타일의 맥주래요. 짠! 와, 맛있는데? 아, 기분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? 야, 이 신선도름이 따로 없구만. 아, 진짜 너무 좋은데. 나 너무 신나는데? 아, 술이 그냥 안 좋아서 절로 들어가는구만. 아 여러분 어떡해요. 아 진짜 너무 신나는데 지금 너무 기분 좋은데. 아 너무 기분이 좋아. 원래는 저녁에 해먹으려고 했던 음식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먹어야겠어요. 낮술 먹으면서. 파전 만들려고 재료 가져왔습니다. 파랑, 오징어, 홍합, 부침가루. 잘할 수 있겠지? 일단 얘를 좀 잘라야겠네. 이 냄비보다 크네. 계곡 물소리와 함께 요리 시작! 아, 나 왜 이렇게 신났지? 절반 해야겠다. 도장 뽑겠다. 근데 이 반죽에 물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? 이것만 성공적이면 오늘 요리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. 이 정도? 물 너무 많이 했나? 나 물 너무 많이 했나 봐.
아, 망했어. 에이, 갑자기 술 땡기네, 씨. 뿅! 근데 제가 뒤집개가 없어가지고 수저랑 젓가락 뿐인데 이게 잘 뒤집히려나 모르겠네요. 한번 해볼게요. 아, 벌써 탄내가 나는 것 같은데? 아, 어떻게 많았다. 아, 어떻게 이게 엄청 들었는데. 아, 왜? 아니야, 아니야. 아, 이거 왜 이럴까? 이 후라이팬 껍질이 다 벗겨서 그랬나? 오케이. 뭐야? 아, 이게 뭐야? 리조또야? 에이, 어떡해. 아, 야심차게 죽기 했는데, 파전.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? 이 밀가루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이게 덜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니고 이상한데? 얘가 익긴 익을까요? 밀가루가? 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? 파는 참 맛있는데 이거 홍합. 심지어 홍합도 다 익었거든요. 오징어도 다 익었어. 어떡해? 물만 조금 부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너무 맛있거든요? 짠! 한 젓가락 남았어요. 비주얼 폭망. 잘 먹겠습니다. 낮술 첫 번째 요리 폭망. 아이, 재료가 절반이 남았는데 밀가루가 없어. 아이,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. 두 번째 메뉴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. 왜냐면 밀키트니까. 밀키트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. 오, 끓는다. 얘가 따뜻하면 된 거 아니야? 맛이 없으면 이상하다. 완성! 잘 먹겠습니다. 역시 밀키트. 실패가 없는 맛. 이제 막걸리 먹어볼게요. 지리산 단성 생 막걸리. 뭐 탄산이 그렇게 강하진 않나 보다. 이 풍경과 분위기를 위해 건배. 뿅! 오! 부산에 생탁이라는 부산에서 파는 막걸리가 있어요. 생탁보다 훨씬 덜 달고 서울 막걸리보다 덜 단 것 같아요.
끝맛이 좀 깔끔한 그런 막걸리인 것 같아요. 맛있는데? 이런 순대볶음, 막 파전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막걸리랑 잘 어울리나 모르겠어요. 궁합이 너무 잘 맞아. 아이고 좋구만. 좋아. 오늘 밥은 그냥 집에 남아있는 밥 갖고 왔어요.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밥. 뭘 먹든 저는 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대볶음은 먹을 거지만 쌀도 먹을 거고 막걸리도 먹을 거예요. 아침에 한 밥이어가지고 차갑긴 한데 안 데워도 될 것 같아요.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.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지역 막걸리 싹 다 먹어보고 저 혼자 순위 매겨봐야겠어요. 시야 입맛에 맞는 막걸리 순위. 이제 좀 어두우려고 하는데 여기가 형광등이 있어요. 원래 식당이니까. 그래서 제가 따로 랜턴을 설치 안 해도 이 불을 켜면 될 것 같은데? 우와! 야, 대박이죠? 어때요? 형광등 달린 캠핑장. 아, 사실 여기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곳일 것 같긴 해요. 일반적인 캠핑장 느낌은 아니잖아요. 근데 저는 일단 너무 호거든요.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가 정자도 그렇고 사이트가 좀 따닥따닥 붙어있어요. 저는 어떤 캠핑장을 가든 사이트 간격이 넓은 곳, 사람 없는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여기가 꽉 찼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제 취향이랑은 그렇게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가 유명하지가 않아요, 여러분. 평일에 예약을 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자리에 저처럼 전세 캠핑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. 저는 또 일부러 그런 곳을 찾아다녀요. 그냥 조용하고 풍경이 예쁜 곳 찾는 게 제가 캠핑장을 고르는 기준이거든요. 근데 여기는 딱 거기에 완전 부합해가지고 오게 됐어요. 짠! 어우, 날이 금방 어두워져. 아쉽다. 맛있다. 순대볶음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짠! 아, 좀 있으면 완전 깜깜해져가지고 폭포 보고 아무것도 안 보이겠구나. 지금 몇 시지? 오랜만에 라이브 한번 해볼까요? 와, 대박 사건. 온갖 날벌레들이 다 붙었어요, 지금. 여기만 붙여놨더니. 와우! 와우! 와, 이제 날 풀리니까 날벌레들이, 막 나방들이. 아, 시작입니다, 시작. 일단 텐트 문 좀 다 닫아야겠다. 지금 사실 이 텐트 안에 랜턴을 안 달았거든요? 텐트 안에 불을 켜면 다 모일 것 같아가지고 짐을 일단 안에 잘 넣어놓고 후딱 불을 끄고 문을 잘 닫아보겠습니다. 어떡해? 아니 다 끄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데? 일단 헤드랜턴 준비해야겠다. 작전 실패. 엄청 많아하네. 와.
저는 이제 그만 자보려고 합니다. 등유 난로 없어도 된다고 좋아했던 것도 잠시 보이시죠 지금? 이 날벌레 나방들의 계절이 왔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까지 모기는 안 보여요. 오늘의 시원한 계곡 소리 들으면서 잘 자보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이걸 드디어 써보는구만. 그때 데카트론에서 산 베개. 오, 바람 진짜 금방 들어가. 와. 근데 여기 설명서에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. 입으로 불면 됐던 건가? 어쩐지 엄청 금방 들어가더라. 주무셨나요?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하늘이 어제만큼 맑은 것 같진 않아요. 그래도 여전히 뭐 계곡물 소리는 듣기 좋고 풍경은 예쁩니다.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에 화장하는데 눈이 땡땡 부은 거 있죠? 어제 너무 불태웠어. 오늘 아침에는 커피보단 약간 차 느낌이어서 오랜만에 차 마실게요. 오랜만에 마시니까 되게 맛있는데요. 향이 너무 좋아. 맛있다. 두부를 살짝 튀겨서 구워서 샐러드에 넣으니까 맛있네요. 가끔 사 먹어야겠구만. 계곡 보고 있으면 작은 새들이나 아까는 까마귀도 와가지고 저 계곡에서 물 먹고 갔는데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. 은근히 계곡에 손님이 있어. 어? 우와! 어, 새 왔어, 새 왔어. 어? 저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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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 먹고 있나? 근데 불멍이든 물멍이든 뭔가 이런 자연 풍경을 보고 멍하니 있으면 시간이 너무 잘 가고 갑자기 막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느낌이에요. 이너 피스.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게요. 이거 베개 어제 처음 사용해봤는데 진짜 쓸걸 그랬어요. 엄청 편하더라고요.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용 베개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줬어요. 되게 편했어. 뭐 바람 빼는 것도 되게 쉬워. 좋아 좋아. 야, 사방이 계곡이라 예쁘다. 어딜 봐도
저는 이제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. 이번엔 누가 행복 주사라도 놓은 것처럼 엄청 텐션이 올라가서 막 더 재밌게 논 것 같아요. 아마 계절이 바뀌었다는 게 한순간에 확 체감돼서 제가 막 신났었나 봐요. 오늘도 재미나게 잘 놀았습니다요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또 봬요. 안녕.